우리 가족 같은 내 새끼를 네네. 하면 할수록요. 네. 진짜 사랑은 표현해줘야겠다. 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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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아이들한테는 사랑을 네. 표현 안 하면 모르잖아요. 아, 그럼요. 우리는 흔히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네. 얘네들이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알 거라고 생각하지? 아닌데 사실은. 네. 왜 해줘야지 않은데. 네. 그치. 일심동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네. 이심이체. 이심이체. 네, 네. 아니, 어때? 우리 현희 씨랑 영란 씨는요? 아, 저는 근데 약간 좀 남편 말고는 좀 쑥스러워서 이게 텍스트로만 하는데 영상원이나 아까 보니까 그냥 오늘 처음 만난 분들한테도 너무 사랑하고 사랑이 너무 많아서 저는 진짜 퉁쳐도 사랑해. 저는 너무너무 사랑해. 이게 프로그램 많이 많이 하는 편이고 진짜로 그 말이 진심으로. 근데 선생님 이거 있어요. 네. 너무 약간 영혼 없이 할 때는 받는 영혼 아니야. 김남정이 피디님도 너무너무 사랑해. 기분이 안 좋아. 다 사랑해. 카메라 감독님도 너무너무 사랑해. 어느 정도 사랑해. 그 메인 카메라 감독님 3번 감독님 성함이 어떻게 되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셨죠? 사랑하는 사이면 이런 정도는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아이들도 엄마가 진짜 사랑하는 건지 저는 사실 이 사랑의 주인공은 따로 계세요. 왜냐면 임표영 부가 다른 프로에 나와서 하루에 5번 이상 나는 신혜라 씨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다. 근데 이렇게 사랑의 말을 5번씩이나 듣는데 어떻게 답할지 저는 너무 궁금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랑의 말을 들으니까 사람이 뻔뻔해지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당연시 여기고 그냥 사랑해 보다는 그냥 나도 이럴 때가 아니 의외로 신혜라 언니가 예. 나도 우리는 다 좀 남자들이 더 애교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네. 형님께서 다시 태어나면 왜요? 지금 우리 에라와 네, 결혼한다 그러죠? 결혼하고 싶냐라는 질문에 네, 결혼한다 그러죠. 난 기독교인이라 다음 생이 없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상 그 질문을 제가 받으면 저도 받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럼 저는 전 결혼 안 합니다. 그러거든요. 아마 그거와 비슷한 뉘앙스가 아니었을까. 오박사님 어떠세요? 네. 다시 태어나면은 지금 그렇죠. 부분이... 지금 배우자하고 다시 결혼하죠. 저희 약간, 네. 약간 눈물이 보여요. 저희가 어떻게 돼요? 약간 말을 딴 데 가서 이렇게 좀 더듬으시는 이런 걸로 이렇게 것 같아요. 질문 돌려 우리 영란 씨 물어보죠. 그래. 저는 말을 못 했네요. 이 언니 아까 저도 다시 태하면 진짜 남편과 언니 5분 전에 대기실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 의뢰자분 너무 잘생겼다고 누구네 대해서 얘기하신 분이 무슨 부부에 관한 그럼 빨리 만나봅시다. 자반생을 얘기하시 이렇게 하는데 너무 잘생겼더라. 깜짝 놀랐어요. 뒤진 뭐야. 그래요. 그럼 어떤 잘생긴 분이 나오시는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과연 영란 언니가 반한 그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7살 딸과 4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네, 34살 김수혁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혁 씨. 네, 반갑습니다. 근데 처음입니다. 처음 아버님 혼자 아버님 혼자 나오신 네네. 경우는 예. 네, 특별한 사연이 작년 네. 2월 달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이혼을 하게 돼서 네, 이제 혼자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작년 2월 코로나 진짜 사태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연관이 있으세요? 그럼 네. 원래 외국에서 일을 하다가 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실직을 하게 되고 그 동시에 이제 이혼까지 겹치면서 네, 정말 많이 힘들었죠. 근데 아이 키우는 게 사실 뭐 이 세상 모든 부모에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예. 네. 그런데 아빠 혼자서 이렇게 남매를 키운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맞아. 정말 처음에 막막했어요. 네. 뭐부터 해야 될지도 몰랐고. 그렇죠. 딸아이가 이제 내년이면 또 초등학교를 들어가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엄마 없다는 이제 이런 눈초리로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 그럼 이제 일하면 육아를 좀 누군가 도와주셔야 될 텐데 혹시 네 맞아요 제가 지금 또 세 가지 일을 하고 있고 그럼 아이 누가 애들 할머니가 예. 예 이제 돌봐주시고 계시지만 어머니도 이제 건강도 많이 지금 안 좋으시기 때문에 네. 괜히 네. 부모님한테 죄송스럽고 그럴 수 있죠 죄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막막하다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네. 저는 그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아요 얼마나 막막하셨을까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아버님한테 진짜. 뚫어뻥 시간이 뚫어뻥 시간이 됐는데 네, 애써 보겠습니다. 아유, 잘 나오셨습니다. 네. 진짜 막막하시다는 네. 그 가슴을 오늘 오 박사님이 뻥 뚫어주신대요. 네, 기대해 보셔도 좋겠고요. 금쪽이 일상을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봐라. 금쪽이.
예뻐. 봐라. 어머나. 아, 이뻐, 이뻐. 엄마 참는구나. 아우, 마음 엄마. 아, 진짜 아유. 이건 너무 마음 아프네요. 지금 아버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네, 일가신. 아. 일가는. 네. 일하자마자. 맞아. 근데 지금 1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저렇게 집안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엄마를요? 제가 있을 때는 괜찮은데요? 엄마를 찾지를 않아요. 아. 아. 네. 아빠가 있을 때는 엄마를 안 찾는 게 혹시 왜 그런지 이유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물어봤어요. 네. 아이고. 네. 아빠가 힘들까 봐. 아. 아. 그러면 안 된다. 아이고. 아. 속이 굉장히 깊네요. 그러네요. 네. 아빠가 속상하지 않을까 아, 예. 이런 생각을 하네요. 한편으로는 또 마음이 아픈 게 그럼요. 상처받은 아이들은 더 성숙해진다고 얘기를 네. 들은 적이 있어요. 일찍 어른이 된다는 아, 얘기도 있어요. 아니 근데 실제로 그 이혼 후에 아이가 좀 달라진 모습들이 있나요? 더 내성적이게 됐고 아. 더 눈치도 보고 아이가 아. 제가 없으면 항상 불안해해요. 네. 네, 또 분리불안도 조금 있고 아. 네. 근데 아빠 네. 생각을 항상 먼저 해줘요. 네. 그래서 빨리 커서 아빠 빨리 해주고. 어, 빨리 해준대? 속이 너무 깊다. 아, 할아버지 뭐 밥도 해줄 거고 말 그대로 금쪽 같은 아이들이죠. 네. 아, 네. 맞아요. 네. 우리 진짜 그 금쪽 같은 네. 우리 금쪽이의 일상을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 같이 자. 금쪽이랑 같이 자요. 진짜 딸바보시다. 딸금쪽이와. 그래, 나 같이 자는 건 좋은 것 같아. 네. 아. 엄마, 진짜. 저렇게 깨요, 항상? 엄마 찾으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없으면 왜냐면 7살이니까 엄마랑 있던 시간이 또 있잖아. 진짜 이거 아. 왜 울어? 왜? 어? 그래서 분리불안이 진짜 있나 보다. 근데 원래 어릴 때 일어났을 때 아무도 없으면 막 울잖아. 어, 무섭긴 하지 애들. 머리 잘 따주세요? 빗질도 잘 하시고. 두고 보면서. 배우시고. 근데 할 게 많잖아요. 딸이라서 머리도 해줘야 되지, 옷도 입혀야 되지. 사실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 우리 남편도. 머리 어떻게 묶어줘요? 머리. 뒤로, 이렇게. 뒤로. 뒤로. 그렇게? 뒤로? 잘하셨는데 이게 힘들어 손이 두꺼워서 아하. 나 힘들어 아이고 어머 어? 이게 리본까지 세상에 아 힘드시겠다 아침에 아우 씻기 싫다고 진짜 전쟁이죠 아침에 특히 더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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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네. 아, 이뻐라. 말 잘 듣고. 어? 그런데 저럴 때는 또 그냥 헤어지지 않으려고 하진 않네요, 아빠랑. 여기 위에 저 21층 사는 언니 있지?
이제 8살 된 언니, 현지 밭짓. 그 언니는 혼자 거기서 내려갖고 여기 혼자 잘 올라가. 자, 나 한번 해볼래, 오늘? 왜? 아, 독립심을 좀 키우려고. 자, 이제 7살 됐잖아. 고모는 5살 때 할머니가 시장에다 짜놨는데 집에 잘 찾아오더라. 낳는 거 아니고 다섯 살 때는 부모들은 그래 다 세상의 부모들은 할머니가 맨날 얘기해줘. 연습을 하는 거야. 만약에 집 잊어버렸을 때 혼자 잘 찾아오는 거. 제가 일곱 살이니까 혼자 올 줄도 알아야 돼. 똑똑하게. 진아. 한번 연습해봐. 진아, 할머니가 내려가냐? 한번 혼자 내려가는 거 한번 해봐.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똑똑해서. 아이고, 달래준 아빠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았죠? 아이고. 알았어, 할머니 데려다 줄게. 그런 얘기만 들어도 조금 두렵고 무서울 맞아. 수도 있겠다. 그런 것 같아. 약간 불안한 느낌이 있어. 눈물 닦어. 알았다고. 할머니가 내려가. 아. 할머니가 조금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할머니도 이제 힘이 부치시니까. 또. 맞죠? 눈물 닦어. 휴지로 닦어. 엄마, 그게 이렇게 슬픈 일이야? 아이고, 수원이 옷 입어. 아이고. 아, 어떡해. 어? 아, 울지 말고 얘기해봐. 주원이만 어떡한다고? 어? 손 빼고 인사해. 안녕하세요. 인사해. 가. 네. 아침부터 엄마 찾다 깼거든요. 그러니까요. 아유. 네, 아이고. 아침을 저렇게 시작하면 마음 아프다. 네, 잠깐만요. 제가 한번 풀어봅시다. 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눈을 뜨면 울기 시작하거든요, 채아가요. 원래 좀 그랬나요, 아버님? 이혼하고 나서 특히 제가 잠깐만 뭐 갑자기 없을 때 이럴 때 찾아요, 엄청. 아, 깰 때도 매일 저래요? 네, 항상 그러니까 깰 때 그러니까. 아빠가 옆에 있으면 그러지 않고. 저도 이제 출근 준비를 하려고 이제 나오시면 네.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없으면 그러는군요. 네네, 불안해요. 네. 채아가 한 말 중에 아주 잊혀지지 않는 게 엄마 어딨어 이렇게 맞아. 얘기했어요. 그냥 엄마를 찾은 게 아니라 네. 엄마 어딨어. 네. 채아가 눈 떠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울기 시작해서 네. 울음이 많아요. 그리고 채아한테 있어서 울음의 의미. 얘한테는 울음이 뭘까?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울면서 갔거든요, 유치원을. 네. 네. 도대체 유치원 생활은 어떻게 이어지는지 궁금하시죠?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재미나게 놀았으면 좋겠다, 유치원에서. 나도 그 생각하고 재미나게 놀았으면 좋겠어. 예. 자, 우리 친구들, 다 자기 자리 앉아볼까요? 자, 우리 별나라반 친구들. 네, 오늘. 친구들하고 선생님하고 그림 그리기 활동, 미술 활동을 해볼 건데요. 자, 저기 앞에 볼까요? 누가 그려져 있어요? 엄마, 아빠요. 네. 우리 엄마의 아빠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더라? 잠시 생각해 볼까요? 기억을 해보자. 우리 엄마의 머리카락은 어떤 색깔이었지? 빨간색. 어떤 모양이었지? 나는 엄마의 머리. 검정색. 네. 그리고 눈, 코, 입도 모양이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그쵸? 네. 생각해보면서 오늘 엄마랑 아빠의 얼굴을 우리 친구들이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도화지 다 받았지요? 네.
네, 자 우리 친구들 잘 그려보도록 할게요. 아, 진짜 눈치를 보네요. 아이코. 아, 근데 그림을 가리네요. 예. 뭔가를 지금. 아하. 넣어주세요. 자, 들어가시고. 그림 넣은 친구들은 자기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그림 주세요, 선생님. 아, 말씀 못했나요? 엄마, 아빠의 얼굴을 친구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볼 거야. 어떤 친구가 입을 수 있을까? 저요! 저요! 아무래도 손을 들기가 좀 힘든가 봐요. 예. 그러네요. 아. 아, 마음이 안 좋다. 한지만 나오세요. 자, 우리 친구 지환이는 이거 누구 그린 거예요? 오, 얘들아 누구 그렸대요? 아빠. 오, 아빠의 모습을 그렸대. 아빠 어떻게 생기셨을까? 책만 안 쓰고 텐만 보고 일해. 아, 일하실 때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아, 어머 어머. 야, 이거 아이들은 거짓말 안 해요. 오, 역시 유치원에 그래서 부모님들이 다 공개돼요. 아니요. 선생님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 네. 우리 지환이는 이렇게 아빠랑 엄마를 멋지게 잘 그려줬어요. 자, 박수. 자, 들어가세요. 오, 우와. 오, 들었다, 금쪽. 나와볼까요? 네. 자, 우리 채아가 한번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자, 채아야, 여기 그린 분은 누구예요? 엄마. 어, 엄마예요. 엄마는 어떻게 생기셨을까? 한번 소개해줘 볼까? 우리 채아, 엄마 소개 한번 해줘 볼까요? 네. 네. 오, 엄마가 왕관을 쓰고 계시대요. 그리고요. 오. 머리도 이렇게 묶은 걸로. 오, 얘들아, 우리 채아. 오, 얘들아, 우리 채아 아빠를 소개해준대요. 우리 아빠는요, 누구일까요? 뭐라고요? 아빠가 선글라스 주세요, 밖에 나오면. 얘들아, 채아 아빠가요 밖에 나가시는데 선글라스를 쓰고 계신 거래. 머리는 어떻게 생겼어요? 오, 얘들아, 채아 아빠는 머리카락도 멋있게 생기셨대요. 오, 얘들아, 채아 아빠는 머리카락도 멋있게 생기셨대요. 아유, 잘했어요. 우리 손쪽에. 네. 엄마, 아빠 얼굴 그리기를 했으니까. 예. 네. 저희가 보는 그림과는 또 선생님이 보는 그림이 네, 다를 네. 거잖아요. 네. 그림을 좀 어떻게 그냥 보셨는지, 그냥 어떤 느낌이신지 그냥 말씀을 좀 편안하게 해보세요. 왜 제가 더 작게 그려지고. 엄마는 또 화려하게. 그러니까요. 엄마도 네. 궁금하긴 하네요. 네. 느껴보셨어요? 네. 네. 예. 의견 들어볼까요? 엄마는 네. 왕관까지. 왕관까지 굉장히 화려해. 보니까 왕관의 의미가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이들의 그림은요. 얼마나 잘 그려내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뭐, 이 그림은 자기의 생각과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뭔가 엄마를 더 좋게 바라봐줬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신경 써서 엄마를 치장해준. 그러니까 어쩌면
혹시 지금 엄마랑 같이 안 살고 있는 것이 좀 알려지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우리 엄마를 더 좋게 좋은 사람으로 조금 더 다른 사람한테 알려야지 하는 마음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고 그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반면에 아빠는 어떻게 보면 좀 이것이 저는 자연스럽다고 봐요. 예.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장식을 넣지 않고 네. 그다음에 그냥 아빠의 평소의 모습. 왜냐면 엄마의 모습은 평소 모습이 아니에요. 네, 근데 아빠는 그냥 뭐 아빠 나갈 때 성으로서 잘 끼니까 이렇게 아빠의 특징을 좀 그린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런 그림이라고 좀. 아, 그리고 그리면서 네. 이렇게 가리면서 그렸거든요. 네네. 뭔가 특히 엄마, 네네. 엄마 그림을 그리더니 이게 가리고 그린 걸 봐서는 그 아이의 마음 안에는 여러 가지의 생각과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엄마가 보고 싶기도 하고 또 엄마가 그립고 엄마가 좋기도 하고 또 같이 안 있는 상태에서 속도 상하고 어떨 때 미운 마음도 들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아 이때 제일 떨려요 진짜. 아버님이 또 평소에 또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면 오늘 저한테 또 물어봐 주시면 제가 또 답변해드리고 할게요. 아 네. 일단 여기 왔을 때 시점이 또 안 좋았던 네네. 시점이었고 갑작스 걔가 환경이 네네네.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발표 같은 것도 뭐 잘하나요? 하긴 하는데 목소리가 조금 이렇게 작거나 예. 조금 쑥스러움이 아직은 조금은 있어요. 예. 밖에 나가면은 얘가 너무 좀 걱정될 정도로 말도 없고 막 또래 애들은 막 궁금한 것도 많고 막 좀 수업 시간에 주의 집중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길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채아한테 더 질문을 많이 해주고 이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대화할 때도 참 힘들어요. 이 말을 하기 싫은 건지 뭐 자기가 듣기 싫은 말이면 죽어도 말을 안 하려고 하고 속마음을 좀 표현을 잘 또 안 해가지고 또 저한테는 네. 힘들 뭐 얘기 이런 거 뭐 엄마 얘기 이런 거는 절대 네네. 안 하고 또 아빠 힘들까 봐 뭐 얘기 안 한다 자기는 참는 게 또 있나 차라리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애가 속이 기뻐서 이제는 아직 애기지만은 이제 몇 년 뒤면은 민감할 나이고 한데 사춘기가 요새 또 빨리 오잖아요. 맞아요. 솔직히 또 아빠다 보니까 그런 민감한 부분까지 케어를 못 해주겠고 또 어떻게 하지도 모르고 잘 모르고 해가지고 더 주의 깊게 제가 관찰을 해서 최하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돕겠습니다, 아버님. 네. 아이고, 우선 우리 유치원에서 협조를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네. 선생님도 그렇고, 감사드립니다. 예, 원장 선생님도 그렇고, 참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고요. 아버님 좀 보시니까 어떤 생각 드세요?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그러니까. 네. 저런 이제 생활하는 거는 이제 제가 처음 보는 거예요. 예. 되게 가슴이 아프네요. 근데 엄마 아빠의 지금 상황을 우리 금쪽이한테 이렇게 설명을 다 해주셨다면서요? 그게 궁금해요. 네, 그 얘기하기 전까지 일단 그 계속 고민을 했어요. 네. 아이의 눈높이에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엄마와 아빠는 사랑하지 않게 되었는데 이게 너와 채아와 주원이의 잘못은 아니다. 엄마와 아빠는 너희들을 똑같이 사랑하고 있어. 하지만 같이 안 있을 뿐이야. 대신 엄마와 아빠는 너희들을 계속 만날 거야. 이제 그렇게 얘기를 설명을 했죠. 아빠가 설명을 잘 하셨는데요. 약간 거기에 더하자면 그리고 오늘부터 집에 가서 이 얘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이 안 변했었으면 좋았겠지만 사랑이 변했어. 그러면 아이들이 사랑이 변해? 그러면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도 변할까? 그럴 것 같아.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도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치, 아이들은. 그치. 아니, 죽고 못 산다고 자기들끼리 결혼해놓고 변했대. 그러면. 애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죠. 가끔 나를 혼두네. 그러면, 변하지 않을까? 애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절대
게 아니라는 걸 설명해줘야 되는데 원래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변하는 사랑이 있어. 세상이 뒤집어져도 세상이 뒤집어지고 천지개벽을 해도 원래 안 변하는 사랑이 있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는 원래 안 변하는 거야. 그래도 안 변하는 사랑이야. 안 변하는 사랑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너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원래 그래. 이렇게 말해주는 게 가장 좋은 그래. 방법이에요. 원래 그래. 내가 계속 널 사랑하도록 노력할게. 이렇게 전달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애들이 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원래 그래. 네. 마음이 안 흔들릴 수 있는 뿌리, 단단한 지금 기둥이 네.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런지 채아가 매일마다 저한테 사랑을 확인해요. 네. 오, 진짜. 네. 아빠는 나 얼만큼 사랑해. 네. 그리고 이 아이는 지금 현재 네. 이런 삶에 큰 변화가 생긴 거예요. 불안해지죠. 변화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신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에 불안해지거든요. 그러면 현재 나와 같이 살고 있는 나의 가장 중요한 부모, 양육자한테 더 이렇게 매달리죠. 더 매달리고 예. 더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아이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울음은 불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울음 안에는 불안이 딱 들어가 있어요. 네. 자, 또 하나는 아이들은 특히 언제나 상황에 관계없이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서 여겨지길 바라는데 이제 예를 들어 부모님들은 또는 조부모님들은 아이가 막 울고 그러면 애를 설득해서 이해시키려고 굉장히 많은 말을 하세요. 아이가 어떻게 느끼냐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만약에 현희 씨가 네. 어디 미끄러졌어. 그래서 다리를 접질렀어. 양쪽 다리를. 예를 든가 얘를. 그래서 몰입한 거예요. 2주 동안은 캐스트를 하고 있어야 된대요. 꼼짝하지 말래. 그래. 제이슨한테 제이슨 간병이 있긴 있는데 오늘은 간병이나 아주머니가 집에 가셔야 된대. 집에 무슨 일이 있대. 오늘 좀 일찍 와서 날 도와줘. 날 도와줘야지. 그랬더니 뭐 동창회가 있는데 이거 두 달 전부터 약속된 거야. 아니 묶여있는 줄 알았네. 너무 서운하고 그렇지. 막 욕을 못하니까 네. 물론 이해하지. 두 달 전부터 미리 너무 서운해. 선이야. 그게 네. 선약이긴 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난 그 사람보다 난 안 소중하다는 얘기야? 네. 그렇게 되는 난 안 중요하냐고. 네. 그러니까 맞는 말이지만 들으면 엄청 서운하죠. 그냥 단순히 그 일이 아니라 모든 그러니까. 일에 자신의 가치, 아 나는 안 소중하구나. 그게 느껴졌으니 그렇게 서럽게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난 안 소중해 하는데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금쪽이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유치원에서 우리 금쪽이가 돌아왔거든요. 유치원에서도 막 아주 쌩 밝은 하루를 보내지는 않았어요. 근데 집에 와서 또 할머니와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 일상을 계속 보겠습니다. 할머니. 속 닦아야지. 채, 또 할머니 또. 아, 참. 채! 채야 잠깐만 이거 먹고 있어봐. 할머니 저 분리수거 좀 얼른 내놓고 올게. 오늘은 안 내놓으면 안 된대. 아, 할머님이 맞아. 살림도 하시느라 뭐 하시느라 해주시고. 샤워는 안 잠궜네. 아, 아이고 분리수거도 하셔야 하시는 돼. 거죠. 채야 혼자 있을 수 있지? 아니 너 몇 살인데 혼자 못 있어. 아, 차 문 좀 잠그고 가야 되겠다. 혼자 있을 수 있지? 아니, 왜? 아니, 이것만 버리고 온다고! 이것만 버리고 온다고! 먹고 있어. 아니, 이거 버리고 차 문 잠그고 올게. 아, 잠깐 갔다 오는 건데도. 왜? 아, 바깥에 깜깜하지도 않는데 왜? 그런 길을 들고 왔어. 뭘 들고 와 이거 여기서 뭐 온 건데. 내가 7살이잖아. 먹고 있어. 옳지. 아이 착해. 엄청 빨리 와. 알겠어. 아 그래도 보내주네. 아이고 빨리 용기 냈네요. 빨리 오신다고 얘기해 주면 좋지. 저 먹어. 찹쌀무치 다. 알았지? 아 문장만 열지. 아이고. 알겠어라고 한번 해주시지, 빨리. 그래, 저 무서워. 빨리
아 진짜? 아 진짜? 나가자마자 울었어요. 아니 저 위험할 것 같아. 아유 불쌍해라. 어머. 아 핸드폰이 이제. 누구한테 하지? 누구한테 하지? 엄마한테 하나요? 맞아요? 엄마님 못 참아. 할머니한테. 그러니까. 조금 이제 안정. 하, 그렇게 또 저녁은 됐습니다. 엄마. 엄마 뭐해? 엄마 TV랑 전화하려고 전화했어. 아 애들 봐. 좋아한다. 좋아한다. 제가 있으면은 이제 채아가 엄마랑 말을 잘 못해요. 근데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은데 제가 자리를 피해주면은 채아가 또 엄마랑 말도 잘하고 뭐 솔직히 말하면은 좀 뭐 애들 엄마 목소리 듣기 싫은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자리를 피하는 게 있죠. 불편하시군요. 엄마 뭐이죠? 엄마 뭐이죠? 엄마 전화 전화했는데 엄마랑 몇 번 전화 만날 수 있는지. 엄마, 전화 3번. 불편하시구나, 그래도. 복잡하시겠죠, 진짜. 이렇게 해봐. 표정 관리가 조금 힘드신 거죠. 불편하시고. 아, 소리가 안 나. 자리를 피하시는구나. 아이고. 채, 오늘은 기저귀 안 차고 잘 건데 채아가 기저귀요? 깨워. 좀 싸면 어떡해. 아빠 깨워. 시 마려울 것 같으면. 아빠가 아이고. 아직 못 됐구나. 밤에는 차고 자는군요. 근데 채아야, 이제 7살인데, 7살인데 아직도 기저귀 차면 어떡해. 그러니까 채아가 집 마려우면 아빠 깨워. 분명히 얘기했다. 기저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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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저귀. 아이고 아이고 불안한가 봐요. 안 차고 자면은 안 차고 자면 불안하구나. 기저귀 제발요 자세요. 기저귀 채아가 집 아려우면 아빠 깨우니까 갑자기 저런 말 들을 땐 또. 아, 저러면 아프다. 아이고, 참.
아빠 마음이 진짜 많이 복잡하시겠어요. 근데 7살인데 아직 기저귀를 차는군요. 네. 태어나서 지금까지 밤에는 무조건. 네. 진짜. 네. 그러니까 한 번도 밤에 소변을 가려본 적이 없는 건가요? 애들 할머니랑 저랑 네. 노력 많이 했어요. 네네네. 네. 진짜 매일 이불에 싸니까. 아, 네. 이제 저희가 이제는 더 힘들죠. 네. 힘드니까 이불 빨래 하기도 힘들고. 아, 매일 이불 빨래 하려면 진짜. 네. 그래서 기저귀 어쩔 수 없이. 네. 근데 이제 계속 네. 얘기는 하죠. 안 차고 네. 자볼까. 네. 근데 이제 새벽에 한 두세 번 제가 일어나서 씌우면은 안 싸요. 네. 그걸 또 아침에 일어나서 안 쌌다고 좋아하고. 네. 물은 좀 해주죠. 네. 이제 잠결에 깨워서 그런데 그렇게 매일 하기에도 네. 너무 힘들죠. 아, 아빠도 숙면을 네. 못 취하시고. 네. 네. 근데 밤에 왜 소변을 못 가린다고 생각하세요? 물어봤는데 네. 뭐 자기가 모른다고 네. 분명히 깨는 것 같긴 한데 그냥 네. 화장실 가기가 좀 뭐 그래서 그러는 건지. 아이들이 여러 가지 자기 신변에 걱정스러운 일들 이런 것들을 겪으면 반드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내면의 변화와 반응은 불안을 많이 겪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변을 잘 가리던 아이가 소변을 못 가린다든가 아니면 손가락을 안 빨던 아이가 손가락을 많이 빤다든가 굉장히 다양한 양상들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내면에 반응이 벌써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아.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든 상태예요. 아. 그러면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처럼 아이를 대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아이가 선택하거나 의지가 약해서 그치.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 그래서 기저귀 안 불편하니? 안 불편하다 그러면 그럼 편안하게 자. 이런 것이 오히려 아이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늘 아이하고 의논을 좀 해보시고 아직 어리기 때문에 크면서 대체로 괜찮아져요. 네. 7살인데도 크면서 괜찮아질까요? 네네. 그래서 보통은 만 10살 정도 되면 90% 좋아지는 걸로 되어 있고요. 만 나이로 12살이 되면 98 내지 99% 좋아지는 걸로 돼 있어요. 물론 1, 2%는 다른 이유들이 있는 경우가 네.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검진을 제대로 병원 가서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지금 굉장히 우리 금쪽이가 여러 가지 불안 증상 크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아까 보였던 그 불안 증상. 네, 네. 잠깐만 눈앞에 할머니나 아빠가 안 보여도 불안해하는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셔야죠. 네. 아, 참 이게 좀 이혼을 정말 네. 어쩔 수 없이 고려하시거나 또 이혼을 이미 하신 분들이 네. 이 프로그램을 같이 보시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생존의 양쪽 동아줄이에요. 생명과 생존의. 근데 지금 어쨌든 엄마하고 연락도 하고 만나긴 하지만 얘네들한테는 아빠가 유일한 동아줄이에요. 네. 아빠가. 예. 그래서 이 아빠한테 굉장히 매달려요. 그러니까 아빠가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한 것도 당연하고 네. 그다음에 아빠 눈치도 보고 예. 그래서 아까 아빠가 엄마랑 통화할 때 조금 안색이 안 좋은 거에 네. 말라서 금방 눈치를 보더라고요. 예. 그리고 할머니 또한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동아줄이에요. 왜냐하면 아빠가 없는 시간에는 할머니가 주양육자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주양육자가 안 보이면 얘는 또다시 나를 두고 갈까 봐 내지는 아. 내가 버림을 받게 될까 봐 내지는 사랑을 잃게 될까 봐 예. 네. 그러니까 눈앞에 보고 있을 땐 조금 덜 불안하니까 아. 자꾸 눈앞에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떨어지려고 하고 네. 그러니까 아이가 굉장히 지금 현재로는 불안이 높은 불안하다.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뛰지 마. 뛰지 마. 아, 아빠만 쫓아다니네요. 너 왜 자꾸 따라와? 아, 왜 자꾸 따라오냐고. 너 볼일 봐. 아빠도 볼일 많아, 새끼. 빨리 아빠 빨래 해야 돼. 빨리 나가, 나가, 추워. 빨리. 아빠가 너무 좋으니까. 좋아서. 아빠! 아, 아빠 화장실 갔는데. 아빠! 아. 아이고.
아빠 화장실에 있었어. 아니 혼자 좀 놀고 있으면 되잖아. 아빠가 계속 있어야 돼? 아, 막 수시로 막 아빠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막 아빠도 힘들어 죽겠어. 여기 걸으면 자꾸 여기가 아파요. 고기야 왜 아파? 걸으면 자꾸 아파요. 관심 받으려고. 뭔가 사랑이 필요한 것 같아. 만져달고 스킨십을 원하는 것 같은데 예, 안아달라는 것 같아요. 걸으면 자꾸 아파. 아빠 빨래 해야 돼. 빨래 좀 놀고 있어. 안 돼. 아, 뭘 안 돼. 아빠도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애기야, 너 아빠가 그렇게 말하지 말랬지? 아빠가 어제부터 계속 얘기했지. 어제뿐만이 아니라 맨날 얘기하잖아. 애기처럼 얘기하지 말라고. 나 이거 하고 있는데 왜 그래? 아니 너 그거 하고 있는 거랑 아빠가 얘기하는 거랑 뭔 상관이야. 왜 그렇게 어린애처럼 행동하려 그래? 어? 그러면은 너 진짜 어린이집으로 보낼 거야. 유치원 안 보내고. 나. 어, 너 애 말하는 거는 주원이 친구들처럼 행동하잖아. 아이고. 7살인데? 그렇게 할 거야, 안 할 거야? 두고 본다. 아빠 막, 그 막, 한 번만 더 그러면 화난다. 우리 금쪽이가 지금 필요로 하는 말들은 분명히 따로 있는데 분명히 아빠는 또 아빠의 상황이 있으니까 못 알아주고 자꾸 이렇게 어긋난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제 이 장면을 보면서요 아이가 고군분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는 것 같아요. 그럼 살기 위해서. 네네 이 방법 저 방법을 쓰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의 마음의 안정감 찾기 위해서 두 번째는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확인하기 위해 별의별 방법을 다 쓰는 것 같아요. 네. 아빠 옆에 붙었다가 쫄쫄 따라도 다녔다가 계속 아빠 아빠 불렀다가 아빠의 얼굴을 봤다가 또 아프다고도, 네, 아프다고도 했다가 또 애기 같은 말도 해보다가 그럼 좀 애기처럼 나를 좀 더 돌봐주지 않을까 하여튼 별 방법을 다 쓰거든요. 특히 아빠는 걱정만 되는 거죠. 아 얘가 7살인데 애기 같은 말들 쓰네. 이렇게만 보기 때문에 채아는 충족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채워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아빠가 좀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아의 말투를 바꾸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원래 말 잘하는 아이예요. 아까 말하는 거 보세요. 왜 애기 같은 말투를 쓰냐, 왜 목소리를 그렇게 내냐 하나도 안 중요하고요. 이 아이가 편안할 때, 즐거울 때 아이 끌어안고 얼굴 쳐다보고 하하호호 하는 건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편안하니까. 근데 채아가 딱 저런 순간에는 아빠의 상처도 딱 건드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가 엄마를 찾고 징징거리고 애기 목소리하고 자꾸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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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를 쫓아다닐 때는 아빠도 감정이 너무 버겁고 힘드니까 자꾸 그때 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 원하는 거거든요. 그 순간에 채아는 아빠의 스킨십과 안아줘도 꽉 끌어안아주는 걸 원하는 거거든요. 맞아. 아빠 팔 아파 뭐 이러면 어디 보자. 아우 아팠어. 해주는 거 원하는데 아이 입장에서 거리를 두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더 달려붙고 그렇죠. 아이가. 그래서 해줘 이렇게 퇴행 행동을 하는 거는 불안에 의한 행동들이에요. 퇴행도 굉장히 대표적인 양상이거든요. 나 불안하니까 아빠 나한테 사랑을 확실하게 좀 나 마음을 충족시켜주세요 이러는데 결국 너 혼난다 이걸로 이제 끝나니까 아빠 의도랑은 또 아닌데 그렇죠. 네. 네, 오늘 이후로 새로운 시각으로 또 보게 될 겁니다. 그럼요. 그래요. 우리 금쪽이가 아빠만 상처받은 게 아니라 당연히 금쪽이가 엄마 아빠의 그 헤어짐의 상황에 대해서 많은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금쪽이의 속마음을 알아봐야 돼요. 근데 우리 금쪽이가 가족의 낯선 사람에게
뭔가 마음을 여는 게 아주 아주 좀 어렵다고요. 그래서 특별히 아까 보신 유치원 선생님이 도움을 주셨어요. 네, 네. 감사하다. 네,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궁금하시죠, 아버님들? 네, 많이 궁금해요. 네, 함께 보시죠. 그래도 참 저런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게 진짜 쉽지 않은 큰 복이에요. 네. 좋은 선생님들 너무 많았어요. 네, 맞아. 선생님이랑 조금 쉬고 있을까? 응? 괜찮겠다? 선생님 차 거 가져올게. 기다려봐요. 이런 거? 이런 거랑 좀 틀려? 자야? 근데 그거 안에 엄청 많은데 100개인데 제가 다 맞췄어요. 우와. 유치야 너무 똑똑이야. 그거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맞췄지? 채야 집에서 아빠랑 지낼 때 아빠는 좀 어떠세요? 아빠가 이자 들고 비행기 태웠어? 쉽지 않은데. 오, 재밌겠다. 그때 채야 어땠어, 기분? 기분 좋았어요. 어, 기분 좋았어? 재밌었겠다, 엄청. 아빠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 제일 먼저? 엄마예요. 어? 엄마래요. 엄마가 생각이 나요, 아빠를 생각하면? 그렇구나. 채, 예전에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있을 때 기억나요? 같이 살았을 때 기억나요? 근데 저 엄마 아빠랑 싸울 때 저랑 주원이랑 책상 밑에 들어간 적 있고 방에 들어간 적 있고 책상 밑에? 아, 엄마 아빠랑 싸운 적이 있으시구나. 갔었을 때랑 주원이 주원이는 네. 두 살 때요. 아, 그러네. 우리 채아가 다섯 살 때. 어머나, 나이까지 정확하게 기억해. 주원이랑 어떻게 했어? 주원이 손잡고 이렇게 책상 밑으로 들어갔어? 손은 안 잡았지만 들어갔어요. 아, 손은 안 잡았지만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 어, 그랬구나, 우리 채아. 그러면 그럴 때 가장 무서웠던 게 뭐예요? 엄마랑 아빠랑 싸우는 게 무서웠어요. 아, 엄마랑 아빠랑 싸우실 때가 가장 무서웠어? 그럼 치아는 그렇게 싸우실 때마다 마음이 조금 어땠어? 응? 불편했어요. 불편했어요? 속상하기도 했겠다, 그치? 아이고, 다 기억하고 있어. 어머니! 그런데 채아야, 친구들도 그렇고 유치원에서 보면 조금씩 이렇게 싸우는 경우들이 있어. 엄마 아빠도 화해하시지 않았을까? 화해가 아직 안 풀려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채아, 그럼 엄마 많이 보고 싶어, 평소에? 자주 못 볼 때? 보고 싶구나. 근데 엄마랑 아빠랑 같이 놀고 싶은데 싸워서 엄마가 못 온대요. 아, 그렇지. 아이고.
예. 네. 아, 금쪽이가 아까 선생님하고 얘기하다가 결국 네. 혼자서 그렇게 눈물 터뜨리는 모습 보니까 뭔지 상황도 잘 모르면서 그저 그립고 보고 싶고 이 상황이 무섭고 두렵고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채아의 속마음을 처음 네. 알겠어요. 네. 정말 네, 슬프네요. 아까도 갑자기 울컥해가지고 네. 네. 진짜 애들이 다 보내요. 그렇죠. 네, 다 기억하고 있고 다 네. 알고 시간이 지나면 애들은 기억 못할 거다 이렇게 예. 생각하는데 네. 그게 아니네요. 다 기억하네요. 예. 그 당시도 네. 이혼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 이제 큰 소리가 좀 하니까 애들이 아니, 그걸 예, 근데 지금 금쪽이 보니까 막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오 박사님. 네. 채하가 어떤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기억을 하고 있죠. 네. 디테일하게. 네. 특히 엄마 아빠가 싸웠을 그러니까요. 때. 그러니까요. 싸웠을 때. 그래서 공포스러운 일을 경험하거나 예. 폭력의 피해자들은 1초 단위로 기억한다. 그 과정을. 아마 그 엄마 아빠가 싸우는 상황이 굉장히 공포스럽고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예. 시작부터 끝까지를 아주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고 네. 그것이 세월이 지나도 머릿속에 카메라로 찍어놓은 것처럼 쫙 장면이 떠오르고 이후에 약간의 그 느낌이나 그 감정이 조금만 건드려져도 네. 마치 그때 그 일을 겪는 것처럼 막 당황하고 두렵고 공포스럽고 확 주마등처럼 스치고 이러면 안 되니까 채아의 마음을 잘 돌봐줘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아니 부부가 살다 보면 싸우기도 하지 어떻게 안 싸우고 삽니까?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부부 중에 부부싸움 한번 안 해본 집 없을 거고 여기 모두 절 포함해서 다 다투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이 아이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부모의 위치에서 아이를 대해야 되고 우리가 좀 어른스럽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모님들은 그래서 애들 앞에 싸우지 말자고 그래서 문자로 요즘에는 카톡으로 싸우는 맞아요. 분도 저도 네. 네. 싸울 일이 있으면 잘 안 싸우긴 하지만 그 소리 안 나게 네. 문자 나 이런 식으로 근데 네. 사실 좀 안 싸우셨으면 좋겠는 게 저도 이제 아기를 가진 사람인데 저는 마흔인데도 아직도 엄마 아빠 싸웠던 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급적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모습 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그래서 저는 다툴 일이 있을 때는 카페 같은 데서 가서 얘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예.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조금 더 감정을 그래도 좀 조절을 하는 편이죠. 네. 그런데 네. 집에서 알겠죠. 하면 네. 가장 편안하고 안전해야 될 네. 공간에서 예. 특히 이 양쪽 동아줄인 부부가 부모가 싸우면 아이들은 좀 영향을 많이 받긴 합니다. 네. 이제 금쪽이 마음을 좀 전에 우리 선생님을 네. 통해서 알아봤어요. 처방해야죠 이제. 네. 그 전에 뭔가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 더 있어요? 특별한 분이 오늘 우리 아버님께 영상 편지를 아, 그래요? 쓰셨어요. 그래서 선물이네?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보시죠. 아들 수혁아. 아. 어머님. 아들 수혁아, 네가 고생되고 마음고생 많이 하는 거 엄마는 알면서 내가 표현을 못했어. 그리고 네가 이렇게 잘못된 게 네 탓이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건데 애들하고 너하고 상처가 많이 크겠지만 엄마도 마음이 많이 안 좋다. 네가 건강해야지 애들은 너밖에 없잖니. 그러니까 건강하게 하고 마음 굳게 먹고 엄마 아빠한테 너무 미안해하지 말고 그리고 아들이 힘나는 걸 봐야지 엄마도 힘이 솟지. 아들이 힘들어하면 나도 많이 힘들어. 그러니까 애들 생각해서 그냥 우리 같이 열심히 애들 키우고 그리고 이제 너 나이 아직 젊은데 뭐 젊음이 재산이야. 그리고 아픈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빨리빨리 털고 애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돼. 아들 사랑해. 아들 사랑해. 엄마 진심이야.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자. 너무 마음 따뜻하시다.
하신 분인데. 네. 진짜 엄마가 더 시키셨어요. 세상에. 네. 왜냐면 우리 아버님도 누군가의 금쪽이었으니까 네.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봐봐요, 진짜. 근데 아버님이 더 힘을 내셔야 돼요. 네. 아까 아버님이 그러셨거든요. 엄마가 좀 무뚝뚝해 보여서 그러셨는데. 너무 잘하셔요. 네. 네. 그렇게 무뚝뚝해 보이는 어머니가 또 이렇게 진심을 또 다 네. 얘기해 주시니까. 네. 여장 보세요. 네. 네. 털털하신 마음이. 어머니한테 사랑한다는 말 처음 들어요. 아, 그러셨구나. 예. 평소에는 막 징그럽다와.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있으셨는데. 쓰러우신 거죠. 그러니요.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힘들고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생각보다 나를 걱정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는 그게 잘 안 보이거든요.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사랑해주신 분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지금 엄마한테 사랑해드리니까 마음 너무 편안하고 행복하지 않아요? 뭔가 뻥 뚫린 듯이. 지금 눈빛이 아까 약간 좀 슬픈 눈빛이요. 지금 약간 네. 밝은 눈빛으로 네. 약간 변한 느낌이에요. 아이고. 박사님 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좋은 얘기들 들으니까 네. 햇빛 하나 없는 그런 세상에서 한 줄기 빛이. 아, 너무 좋다. 정말 저희가 채널A의 한 줄기 빛이거든요. 정말 저는 이제 저랑 같은 이제 상황인 사람들 네. 많아요. 네. 싱글 대리들 많고 예. 그런 분들 하나 공통점이 세상에서 숨으려고 그래요. 아, 네. 네.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힘이 되고자 저도 이제 그 영상도 막 찍으면서 멋지다. 이제 힘이 되시라 뭐 이렇게 뭔가 그냥 나 혼자 살려는 게 아니고 그래. 나와 비슷한 누군가를 도우시려는 그 마음이 네. 정말 멋지십니다. 특별히 우리 금쪽이 어떻게 컸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있으세요? 일단 아이들이 네. 아빠 저희들 엇나가지 않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요. 네. 자, 그러기 위해서 네. 우리 오 박사님이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오 박사님 처방 주세요. 아, 네. 마음의 상처를 회복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빠 상처가 좀 먼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도 생각이 네. 아버님은 이 어머님의 네. 영상을 휴대전화에 녹음, 녹화해놨다가 수시로 보세요. 아, 좋죠. 수시로. 처음 들은 얘기잖아요. 네. 오늘 네. 사랑한다고. 네, 수시로. 그래서 마음이 힘들 때, 아, 이렇게 나를 상황과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우리 부모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나를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마음의 상처를 좀 회복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좋네요. 네, 그래서 맞아요. 갑자기 생각한 건데요. 네. 나 잘났어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채아 아빠야. 나 잘났어. 아니, 얼굴 잘나게 생겼는데. 지영아 누리세요. 보시면 자꾸 얼굴 얘기만 해. 보이잖아. 네. 네. 채아 아빠 수혁 씨 나 잘났어. 일단 이렇게 하시고 아이에게는 이제 안전벨트 처럼 예. 너 안전해. 아빠랑 할머니랑 동생이랑 이렇게 할아버지랑 살아가는 거 우리가 너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거는 이 세상 천지가 개벽을 해도 그건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채아 엄마하고는 어쨌든 부부의 연은 끝났지만 예. 또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동반자 파트너십을 맺어야 돼요. 네. MOU 뭐 이런 거 그래서 의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용기를 좀 내셔야 될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좀 어떨 때는 편치 않을 수도 있지만 네. 한 번쯤 채아 엄마가 아이들의 굉장히 중요한 추억이 담길 수 있는 기념일에는 같이 좀 모일 수 있는 것도 한 번쯤 네. 넓은 이해심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아이들을 위해서 부탁은 제가 드립니다. 채아와 아빠는 조금 더 가까워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랑하는 건 맞는데요. 충분한 시간을 아이와 보내셔야 되는데요. 채아가 보니까 그림도 잘 그리고요. 생각이 많은 아이예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은 아빠와 함께 만드는 그림 일기. 네. 그림 그리면서 또 채아가 말하는 거, 그다음에 채아의 마음 이런 것들을 잘 귀담아 들어보는 것 자체가 채아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빠하고 편안하게 정서적 교감을 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얘가 아직 반기적이를 좀 못 들어가는데요. 네. 일단 동생은 반기적이를 뗐잖아요. 그래서 동생하고 절대 비교하지 그러니까 안 될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자꾸 아이가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존심이 낮아집니다. 예. 네, 절대 비교하지 마시고 아이가 실수하더라도 또 해보고
아, 이건 성장하면서 좋아지는 거지. 그냥 우리가 노력해보는 거야. 네가 밤에 첨버덩 첨버덩 소변을 여러 번 싸도 아빠는 널 사랑해. 예. 오, 소변 싸는 우리 치아짱 사랑한다. 이렇게 해주면 사랑을 또 확인해주는 네. 거니까. 네. 아빠도 같이 싸주는 건 어때? 칭찬도 많이 해주고 예. 보상도 해주고 이러면 이제 아이들이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아, 네. 그리고 또 아버님 아까 나 잘라낸 나 잘라서 잘못하신 것 같아서 네. 요즘 유행어이거든요. 난리 나네 난리 났어 이거처럼 그걸 좀 연습하시면 좋겠어요. 아, 나 잘랐네 나 잘라서 약간 기르기보다는 그래. 나 잘라, 아이들이 나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그걸 보자마자 해봐 보시겠어요? 나 잘랐네 나 잘랐어. 괜찮아. 해봐야지 늘어요. 저희는 꼭 시킵니다. 네. 꼭 시킵니다. 네. 나 잘랐네, 나 잘랐어. 액션까지. 잘랐다. 채야. 응? 근데 아빠 할 얘기 있어. 근데? 채야는 아빠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엄마랑 사이좋다는 거 안 믿어? 응?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채야한테? 근데 왜 아빠랑 엄마는 왜 싸웠어? 근데 사랑을 하면은 어? 싸울 수도 있어. 쟤한테 너무 미안한 게 많아서 엄마 아빠가 이젠 다시는 안 그러기로 했어. 쟤가 이제 믿어도 돼. 엄마 보고 싶어. 엄마 보고 싶어? 엄마 보고 싶어서 쓰러지겠어. 쓰러지겠어? 채아가 그럼 믿을 수 있게 엄마 아빠가 어? 앞으로 좋은 모습만 보여줄게. 알았지? 응. 아이, 고마워 우리 딸 너무 듬직해. 안녕하세요. 기름 가니까 조금 이제 조금만? 끝에가 사람되면 앞머리 제가 잘랐는데 응. 너무 이상하게 돼가지고 아빠가 잘라줬어. 아빠 화장실 좀 갔다 오고 빨리 올게. 아빠 화장실 간대. 갔다 오세요 해야지. 아빠 화장실 잠깐 스톱 어우 채야 울어 잠깐 뚝 아빠 화장실 있어 화장실 가볼까? 자 채야 뚝 채야 뚝 아빠 금방 갔다 온다 했잖아. 아빠 어디 안 가. 어? 아빠 어디 안 가. 아빠 금방 갔다 온다 했잖아. 잠깐 통화 가능해? 채아 엄마하고는 어쨌든 부부의 연은 끝났지만 또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동반자, 파트너십을 맺어야 돼요. MOU 뭐 이런 거. 그래서 걱정되거나 이슈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전화한 거나 뭐 다름이 아니라 이제 채아가 우리 다투고 했던 것들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서로 뭐 부부의 연은 끝났지만 그래도 한번 부모는 영원한 부모니까 애들을 위해서라도 뭐 서로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이제 그렇게 하자고. 알았어.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 될 것 같아. 노력을 많이 하자고 나는 전화한 거야. 알았어. 알았어. 밥 챙겨 먹고. 응. 전화 끊을게. 어때? 맛있어? 엄마야? 엄마 괜찮아. 전화 받아도 돼. 얘기 뭐해? 밥 먹어. 밥 먹어? 뭐 맛있는 거 먹어? 엄마, 뭐이죠? 엄마, 주원이랑 전화하는데 주원이랑 치유랑 엄마랑 몇 번 정도 만날 수 있는지? 엄마, 몇 번? 세 번. 채야, 엄마 안 보고 싶어? 먹고 싶어. 엄마, 태아 보고 싶어. 엄마 밥 먹었어? 이렇게 해서 물어봐. 엄마 밥 먹었어? 응, 엄마 할머니랑 이모 할머니랑 밥 먹었지?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세요. 응? 태아 괜찮아? 한번 해줘봐. 엄마 기다리잖아. 응? 싫은데? 왜? 엄마가 그럼 서운하잖아. 우리 태아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말해 봐, 아빠, 아빠, 엄마. 응? 아빠가 엄마한테 말해 봐. 태아가 스스로 얘기해야지. 아빠 말해 봐. 친한지 안 친한지. 엄마랑 친해. 아빠 엄마랑 안 싸워, 이제. 엄마가 아빠한테 말해 봐. 그래, 아빠 밥 먹었어요? 네, 지금 먹고 있어요. 엄마 어때? 엄마 빨리 잘하지. 사이 좋아. 안 그래, 재아야. 걱정할 거 없어. 난 무서워, 그래도. 왜 뭐가 무서워? 아빠랑 엄마 싸울까 봐? 응? 안 싸운다니까. 재아 아빠 말 안 믿어, 왜. 진짜야. 재아 보러 언제 올 거예요, 재아 엄마? 태아 보러 다음 달에 갈게. 엄마 돈 많이 벌어서 갈게, 태아야. 알았어. 엄마 쉬라고 하고 이제 전화 끊자. 이따가 자기 전에 전화 통화하자. 엄마 빠이빠이 해줘. 태아 안녕. 태아와 아빠는 조금 더 가까워져야 될 것 같아요. 아빠와 함께 만드는 그림 읽기.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태아의 생각, 그다음에 태아의 마음 이런 것들을 잘 귀담아 들어보는 것 자체가 태아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빠하고 편안하게 정서적 교감을 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태아, 여기다가 태아는 아빠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아빠는 태아 생각하면서 여기다 똑같이 그림을 그릴 거야. 그런 거 그리면서 아빠랑 추억을 같이 공유하는 거야. 어때? 그치, 좋지? 아, 안 돼. 아빠부터 할까? 응. 재아가 그네 타면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거 보니까 아빠가 기분이 너무 좋고 힘이 막 솟아나는 거야. 아빠가 이빨 보이게 웃고 있잖아, 재아가. 그래서 아빠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 감사합니다. 자, 믿어 계속. 알았어. 하늘을 쳐다봐 봐. 그럼 나는 기분이야. 하늘 쳐다보면 나는 나는 거 같지? 하늘 쳐다봐. 날라가게 생겼어. 날라가게 생겼어? 이건 뭐야? 이거는 채아랑 아빠랑 같이 피자 만들고 스파게티 만들고. 그래서 우리 맛있게 먹었잖아, 그치? 좀 부어줄까? 많이 많이 듬뿍듬뿍. 먹어. 채아랑 아빠랑 이렇게 요리하니까 아빠 참 든든하고 좋다. 나도. 채아도 든든하고 좋아? 응. 이건 아빠의? 응.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빠랑? 점프점프. 맞아.
흰색 카페에서 채아 재밌게 노는 거 아빠 그랬어. 채아가 웃고 있는 게 너무 아빠한테는 채아가 웃는 게 너무 행복해. 어? 어? 아빠랑 이렇게 그림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하니까 어때? 기분이? 재밌어? 이거 하트는 뭐야? 하트는 아빠 좋아서 하트 책을 했고 내가 무지개 좋아서 무지개를 그렸어. 와, 아빠는 제일 행복했던 때가 언제인 줄 알아? 채아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 채아가 태어나는 날 아빠 울었다. 왠 줄 알아? 너무 행복해도 눈물이 나. 신기하지? 너무 조그만하고 너무 이쁘게 생겨가지고 아빠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 그래서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나. 너무 행복해서. 그럼 사랑이 한번 해줘. 진하게 세게 한번 가. 뽀뽀도 한번 하고. 내 코 떨어. 시아야, 뭐해? 엄마, 엄마, 엄마. 채널 A.